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난리났다, 이재명 TV 조선 폐지, 민주당 종편 폐지라는 소식을 세 개의 기사로 연달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TV조선 신년 첫날, 이재명 시장 겨냥한 검증보도, 이재명 TV조선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이재명 유세서 언론이 맨날 제 욕만, 야당 애꿎은 언론 겁박하지 말라. 이번 소식에서는 이재명의 TV조선과의 전쟁 선언 소식과 여당 이원욱 의원의 종편 재승인 탈락 대상 발언 논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이번 대선에 앞서 본격적으로 TV조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격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TV조선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조선은 새해 첫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보도를 쏟아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시장에 대한 TV조선의 보도에 이 시장은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며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TV조선 메인뉴스 뉴스파는 지난 1일 철거민 시 의원의 막말 욕설이라는 리포트와 형강제 입원 시도 이재명 오해다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 시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보도 내용은 2011년 11월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철거 보상을 요구하던 판교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 몸싸움을 다룬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거민들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1년 6개월간 서움 시위, 시장 모략 유인물 배포, 행사장에서 시장 폭행했다며 폭행 장면을 촬영해 방어 동작을 가해 동작으로 조작, 편집해 유포했고 새누리당 시의원과 공모해 조작 영상을 시의회에 상영하는 등 조작 불법을 자행한 것에 항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보도는 이 시장의 셋째 형,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다뤘다. 골자는 형,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었다. 이재선 씨는 박사모에서 활동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형님은 제가 시장에 당선되자 이재명 시장 친형님을 내세워 이권 요구에 시정 개입을 하다 차단당하자 이재명에게 통화 연결해달라며 어머니를 살해 협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어머니 찢어 죽인다는 폐렴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겁이 난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을 의뢰해 성남보건소는 행정 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해당 보건소가 성남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진단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결국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폐륜을 저질렀으며 이후 형수를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하자 그 가족들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TV조선 보도를 비판하며 TV조선의 전면전을 시작한다고 적었으며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조작 언론을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여당 이원욱 종편들 재승인 탈락 대상 발언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종편들의 대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칼같은 잣대로는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상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박빙 열세 흐름이 이어지자 언론 탓을 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한다고 하자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발로 차는 일도 벌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종편들이 여야 대선 후보 배우자 논란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대선 개입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재승인 탈락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교안 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대놓고 언론을 향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방송사의 재승인을 운운하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언론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만약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은 애꿎은 언론을 겁박하지 말고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죄 많은 후보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여당 과방위원장 종편 재승인 탈락 대상 언론 겁박도 넘었다. 특정 대선 후보 측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인 과방위원장이 엄중 경고 운운하며 방송사의 존폐와 직결된 재승인 문제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다. 종편들은 사별로 3, 4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 허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등 세부 항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커트라인을 넘겨야 함은 물론이다. 과락도 없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 및 허가 관문을 넘어야만 3, 4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과방위가 방통위 소관 상임위이긴 하다. 그뿐일 뿐 과방위원장이라 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및 허가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재승인 탈락 대상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 운운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월권이란 얘기다. 이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대선 기간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아보기 위해 언론을 대놓고 겁박한 것으로밖엔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난리 났다. 이재명 TV 조선 폐지, 민주당 종편 폐지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